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 32강 공인중개상정 처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해야 된다고 했고 자격정지는 할수 있다 임의적이죠. 자격정지 소공에게 할수 있습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자취생이 있는데 그 지역 식당이 부양정이나 식당이 있어요. 식당 이름이 뭐뭐 정으로 끝난 것만 있죠. 뭐 상무정, 신화정 이렇게 부양정이랑 식당이 현금을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자취생들이 밥 굶을까봐 현금 할인권 같은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부가 부정하게 자격취득이죠. 양이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거나 이중소속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됐죠. 금고 이상 선고인데 이 법이에요. 중개사법 또는 형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선고입니다. 그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도 자격취소입니다. 다시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합니다. 다음 자격정지는 소유인 설거지 자정입니다. 소유인은 설거지를 자정해야 한다. 이중소속, 인장위반, 성실 정확하게 설명과 전가나 확인 설명서 위반입니다. 거래격서 위반, 금지행위를 매할 초판, 정의상투, 구단 외우셨죠? 네, 소유인 설거지 자정해야 합니다. 사유 꼭 외우세요. 그리고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가 만약에 경기도이사고 사무소 있는 서울에 있어요. 그럼 이두 사람이 서로 다르네요. 다르면 사무소 소재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지하면 오직 자격 취소, 정지 처분 오직 교부한 시도이사가 취소, 정지, 처분하게 됩니다. 두개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운영이 32 오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되죠. 부양정이 형법, 현금을 유포했다 그래가시고 자격정지는 소유인 설거지 자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왼쪽 오른쪽 이거 두개 비교하셔야 돼요. 시도에서는 자격 정지 X, 취소만 있어요. 취소 처분한테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옛날 법은 보고였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도 통보로 개정됐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시도의사 둘다 통보입니다. 보고 X. 그리고 여긴 정지 X, 취소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오른쪽은 등록관청은 공인사 자격 여긴 취소 X, 정지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합니다. 여기는 오른쪽 취소 X, 왼쪽은 정지 X입니다. 다음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르면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통보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이사가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법령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다. 기억은 부 맞죠? 부양정 부. 부정하게 자격 취득. 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가 이게 양도되어 맞고. 다음, 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하거나 이중소속. 셋다 정답이라 5번이 정답입니다. 사유 꼭 외우세요.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이 파이널 정리는 A4 총 58페이지 분량이고 총 45강으로 진행됩니다. 이 58페이지 분량으로 충분히 95점 맞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고 이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 꼭잘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